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수청각 57세 남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분과 인터뷰하면서 홍동심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 더 있나? 예,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내 자신과 인터뷰하는 것 같이 착각이 들 정도로 예, 홍동심을 꼭 닮은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 나이도 저하고 좀 비슷하고 또 고향도 비슷하고 또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도 비슷하고 또 자연 좋아하고 시골에서 예, 이 순박하게 사는 것, 또 직접 집수리를 한다든지 예, 몸을 움직여서 즐겨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예, 이런 성향도 비슷하고 이 비슷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수행자의 자세로 이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 안동 시골에서 촌집을 하나 매입해서 이 셀프 집수리를 진행 중에 있는 분인데요. 이 집수리가 끝나면은 아마 새로운 인연만 꼭 나타난다면은 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손색이 없을 듯 합니다. 또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요. 자격증이 4개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 나이도 젊고 충분히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큰 재산은 없지만 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 꼭 인연을 한번 만나서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 어머님이 이분이 새로운 짝을 만나는 것을 보실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소리도 제가 들어보니까 말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또 목소리 성량이라든지 이런 게 저하고 또 많이 닮은 것 같는데요. 상당히 정직하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문자 보니까. 예. 안동에 사시는 것 같는데요. 예, 예. 예, 안동 어디 사세요? 아, 시내는 아닌데, 풍산 읍. 읍인데, 시내하고 더 가까워요. 아. 거기서 뭐 하시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사과농사 좀 짓다가. 예. 너무 힘들고. 예. 돈도 안 되고 해가지고, 농사는 포기하고. 예. 여기, 촌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수리하고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57세입니까? 예, 예. 몇 년생이에요? 68년생이요. 그 사귀었어요? 이혼했어요? 아니, 저는 아직 결혼 한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뭐 인연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혼자 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 선생님 유튜브 보니까 뭐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원래 고향이 안동이세요? 예, 예. 그 도시 생활을 좀 하셨어요, 그러면은? 네, 서울에서 한 30년 정도 살다가 귀농을 했죠. 서울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그냥 직장 생활 하다가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그냥 시골로 내려온 거예요. 그 시골 내려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정도 됐죠. 아, 근데 결혼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 아, 그 뭐 사기 보거나 그런 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도 뭐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 뭐 한두 번 있었고. 아, 그 뭐 좀 깊은 관계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부모님들은 안동에 계세요?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예. 어머님은 세종시에 둘째 형님하고 같이 계세요. 아, 형제는 몇 남인데요? 사남 일녀 중에 제가 넷째 막내 아들입니다. 아, 사남 일녀 중에 넷째 막내 아들. 예, 그럼 여동생이 하나 있겠네요? 네, 여동생은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 그 형제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는데. 저보다 더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좀 포기했어요. 예, 뭐 어머님이 네. 한 걱정을 하셨는데 네.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가능성이 뭐 없기는 왜 없겠어요? 저기 지금까지 가능성이 뭐 없었을지도 모르지만은 이제 홍동신 TV로 전화하셨으니까 네. 가능성이 1% 정도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저 홍동신 TV를 접할 때는 제가 저 빈집을 구하려고 아, 작년에 그래요. 그때 이제 좀그 접하게 됐었거든요. 예, 그거는 그렇고 예. 선생님 어떤 여성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저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 결혼하신 분도 상관없고. 예, 뭐, 이혼하시거나, 사별하시거나, 자녀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네, 뭐, 그런 거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둘만의 의지할 수 있는 분이면 아, 됩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예. 재산도 상관없고. 예. 아, 뭐, 거의 저기 도통하셨네. 저보다 그 도가 좀더 트신 것 같는데, 보니까. 아니, 저홍 선생님하고 이제 생활이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저기 말씀 들어보니까 저보다 한수 위신 것 같는데요. 아니, 뭐 연배도 비슷하고 그래요. 동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만나면은 예. 예. 안동에 지금 촌집 수리를 끝냈어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한창 하고 있어요, 수리를. 예. 저 혼자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반 정도 했습니다. 아, 그 시골에 촌집이 있었는가 봐요. 산 거예요, 아니요, 그거. 제가 구입을 했어요. 아, 구입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이제 반 제가 정도. 농사 짓던 곳은 떠나고 예. 집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언제 사셨어요? 사기는 작년에 사서 올 봄부터 수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 한50% 정도 진행이 됐네요. 예. 그러면은 여성분 한번 찾으면은 거기서 사시면 되겠네. 예. 아, 그럼. 제가 지금 저 샤시하고 창문하고까지는 달았어요. 샤시하고 창문하고. 네. 근데 뭐 도배. 선생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네. 지금 결혼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예. 그 여성분을 한번 만나시면은 네. 정말 여성분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럼요. 저는 이게 성격이 모질지를 못해서 예. 여성분들한테는 잘해줍니다. 아, 그래.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네요. 예. 그 사나이 대 사나이 약속을 지킬 수가 있네요. 그럼요. 저는 거짓말도 안 하고, 예. 그리고 남한테 나쁜 짓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성실성인데, 그 여자를 만나면은 단순히 마음만 좋다고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 시골에 와서 농사를 10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요. 집수리하면서 예. 가끔 이제 저 일자리가 있으면 일하고 그래요. 아, 조금씩 이제 돈을 벌고 그렇게 예, 하시네. 근데 이제 벌면서 집수리해요. 지금은 선생님 혼자니까 그게 가능한데, 예. 그 정도 가지고 여자가 올 여자가 있을까? 뭔가 좀 여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거, 획기적인 거 그런 거 없어요? 뭐 획기적인 거. 각오랄까 뭐 이런 거. 일단 만나가지고 예. 같이 이제 지낼 의향이 있으면은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건지 좀 제가 자격증이 네 예. 개가 있어요. 자격증 몇 개요? 네 개요. 어떤 자격증이 있어요? 보일러, 냉동, 가스, 포크레인 소형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 걱정 없네 보니까 예, 마음만 먹으면 뭐, 돈을 벌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돈을 제가 혼자 살 때보다 더 열심히 벌수 있는 아, 그래, 당연하게 정신차리고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해야지. 있어요. 예. 예, 그럼 걱정 없네. 자격증을 미리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다 따놨어요. 아, 그래, 잘하셨어요. 따놓은 지가 한 20년 넘어요. 그럼 제가 마음을 놓고 여성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도 되겠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예. 선생님 같은 체형이 의외로 또 건강하시더라고.
예, 좀 깡다구는 있습니다. 그래, 깡다구가 있어요. 남자는 그 깡다구가 있어야 되거든. 예, 지금 예. 일하는 것도 좀 힘든 일인데. 예. 일당 한 25만 원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일당 25만 원도 그렇고 집수리 그거 혼자 하는 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 아이고, 홍 선생님도 혼자 하시는데 뭐. 나는 그거 저기 그냥 뭐 대충 하는 거고. 저는 모르면은 유튜브 보면서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거 저기 집수리 하나 하시는 것만 봐도 뭐 어떤 분이라는 거 충분히 알지 내가. 아. 그래, 선생님. 예. 제가 좋은 분 한번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예. 한번 찾아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